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규제들이 없어지는 건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자, 예. 일단 어저께 대통령이 언급한 꼭 풀어야 하는 규제, 이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지난 7월 4일이었죠. 대통령께서 처음에 킬러 규제 혁파를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저희가 TF를 구성을 해서 정부가 원하는 게 아니고 경제단체한테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 경제단체. 예, 예. 네. 그래서 회의를 해서 7월 14일 날 15개 킬러 규제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급하고 지금 가능한 6개의 킬러 규제를 어제 대통령 예. 앞에서 각 부처가 발표를 하게 됐고요. 예. 중요한 내용은 산업단지 규제를 좀 확실하게 개편을 하고 예. 그리고 말만 하던 환경 분야의 그 화학물질 관리 이런 예. 것도 좀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요새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 인력 문제 이렇게 세 가지 큰 테마로 해서 개선안을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예. 요거 하나하나씩 짚어보기 전에 예. 이 대통령이 이 킬러 예. 규제 혁파 여기에 예. 관심을 크게 기울이는 어떤 이유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 바탕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향이 예.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을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결국은 이게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걸림돌이 되고 정부가 규제로 막아놓은 것들을 걷어내주고 해야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이 된다. 그래야지 예.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배경 하에 네. 지금 이 킬러 규제가 선정이 되고 개선안들이 마련이 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보죠. 먼저 예. 이제 국토교통부 관할입니다. 요 예. 산업단지에 관한 규제. 이 산업단지에 예. 3대 킬러 규제를 없앤다. 뭐 이런 예, 예, 예. 기사도 제가 봤는데 예. 이게 어떻게 완화되는 거죠? 아, 뭐 아시겠지만 이 산업단지는 저희 그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성장과 수출을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건 사실이고요. 아,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과학기술도 발전을 하고 뭐 요새 잘 아시겠지만 첨단산업, 신업종 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 산업단지 운영이 좀 경직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어요. 아하. 그래서 입주 업종도 지금 새로운 업종들이 막 생기는데 예. 자유스럽게 빨리빨리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예, 업종 산업, 제한이 있어서요. 예예. 예. 첨단 산업들도 이제 막 일어나는데 예. 그런 제한 때문에 입주가 잘 안 됐던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걸 예. 좀 자유롭게 업종 심의 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그때그때 그때 아. 큰 영향이 없을 때는 예. 업종을 추가시켜주고 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한 축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산단, 산업단지, 공장 이러면 옛날에 그 좀 회색빛의 그 공장 그런 것만 운영이 되는 이런 시대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공장을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산단 내에 네. 그 흔히 말하면 그 뭐 예를 들어 카페라든가 편의시설이든가 예. 지원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정주여건이 좀 갖추어져야지 아. 이 취직도 저 산단에서 일하시는 분도 늘어나고 지금은 그런 게 안 되나 보죠? 뭐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거 들어가는 게 산단에? 되긴 되는데 예. 그 산단을 보시면 공장시설 용지가 따로 있고요. 아. 지원시설 용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 지원시설 용지에는 되는데 여기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아, 이번에는 그렇구나. 어떻게 하냐면 예. 지원시설 용지에 들어갈 거를 지금 지원시설 용지에만 하는 게 아니고 생산 지역으로 옮기려면 기존에는 개발 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아. 한 1년 걸립니다. 절차도 그럼, 까다롭고 예, 예. 복잡하고 그런 거를 확 바꿔가지고 예. 자연스럽게 한 10만 제곱미터까지는 그런 개발 계획 변경 없이 예.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확 터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건 뭐예요? 매매 제한을 규제를 완화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던데. 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 기업들이 예. 산단에 입주해가지고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R&D 자금도 많이 필요한데 그렇겠죠. 공장을 사버리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사셔가지고 그 금융회사나 다른 데 부정단 투자해서 파시고 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임대료 내고 그대로 영업을 하시게 만드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이분들이 예. 초기 투자 자금이라든가 R&D 예. 자금에 어려운 걸 극복을 하고 예. 그 자리는 소유주는 자기가 아니지만 계속해서 임대해가지고 월세 내면서 쉽게 비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기업들의 부담을 확 줄여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차장님 항상 예, 예. 이런 규제 풀어주면 나오는 얘기가 야 이거 기업만 좋은 거 아니야? 예예. 예. 신기업 그래서... 규제 완화 아니야? 뭐 이런 좀 일각의 예. 비판도 있던데 어떠세요? 예. 그 저희 규제 개혁 추진의 기본 방향은 예. 기업도 기업이고 기업을 뭐 배제할 수는 없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 일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도 같이 지금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잡고 아하. 규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눈에 띄는 것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업 멍청이 좀 나오고 하면 거기만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일반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고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혜라는 얘기는 그건 좀 무리한 얘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다음 규제 완화 내용 좀 볼게요. 일단은 예. 이제 노동부가 내놓은 건데 예.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를 개편해서 외국인 근로자 수를 2배 이상 늘리겠다. 뭐 이런 예, 예, 내용인데 예. 예.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한다는 거죠? 아, 지금 기본적으로 왜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현장 가면 그래서 예. 외국 인력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건 사실 이고요. 그래서 지금 E9 비자라고 해서 비전문 취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고용 허가제에 따라서 11만 명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게 부족하니까 한 만 명을 4쿼터에는 늘립니다. 지원을 네. 시켜서 부족하신데 많이 드리는 거고요. 두 배로 늘린다는 말씀 뭐냐면 네. 지역별로 사업장별로 보면요. 부족한 데가 있고 좀 남는 데가 있어요. 쿼터가 지금 설정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 사업장 제조업 같은 경우 한 40명 한 업체에 40명 이상은 못 쓴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네. 80명으로 늘립니다. 두 배로 확대해서. 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하면 다 늘리면 두 배 확대되면 11만 명이 22만 명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네. 지역별로 진짜 모자란 데는 사업장별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걸 두 배로 늘려드리고 쿼터를 못 채우는 지역도 많습니다. 뭐 공장들이 별로 없는 데는 예. 그거는 그냥 뭐 현행 유지를 하고 해서 예. 그렇게 세부적인 조절을 좀 미세적으로 해서 공장을 운영하시고 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만들겠다 예. 그런 의지 표시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예. 차장님 이 예, 예. 노동계의 얘기를 좀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게 뭐 사용자 소원술이다 뭐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 빈 일자리를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들어야지 그런 예, 노력 예. 없이 이거 예. 손쉽게 이주 노동자로 빈 일자리를 채우는 거는 안 된다. 뭐 이런 예. 입장을 밝혔던데 어떻습니까? 그럼 정부도 그런 얘기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있고요. 일단 예. 그래서 이런 데 가시는 외국 인력은 기본적으로 국내 인력이 필요한 국내 인력을 먼저 구직을 활동을 하셔야 돼요. 업체에서. 그게 있고 나서 예. 아 이게 안 구해집니다라는 게 된 다음에 외국인 예. 근로자를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아 먼저 최우선적으로 국내 인력 구해보고요. 국내 인력 구직을 예. 해야죠. 아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도 예. 안 된다. 이래서 쓰시는 거고. 그러면 국내 일자리 뺏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의식 좀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의식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예. 당연히 우리나라 업체들은 우리나라 근로자를 쓰는 게 맞잖아요. 예. 그 기본 원칙입니다. 그게 정 안 되니까 안 될 때? 이렇게 예. 들여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산단에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산단을 만들겠다는 이유도 국내 인력을 산단에 많이 좀 유치해가지고 국내 예. 인력을 활용을 좀 높여보자 이런 거하고 다 맥락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거예요. 저 예. 차장님 환경부 관련된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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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부터 많이 사실 좀 보도가 됐던 건데 이 환경부가 내놓은 규제 방안 이게 결국 화학물질 등록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 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사고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큰 사고들이 있어서 굉장히 민감해 하시고 국민 건강들 걱정을 하시고 해서 이 화학물질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굉장히 세게 운영을 해 온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기업체나 일반 뭐 국민들이나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통 신규 물질, 화학 물질을 등록하는 기준이 100kg 예. 이상 뭐 되면 다 등록을 해라.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이 기준 자체가 예. 환경 보전을 안 하고 국민 건강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제 기준에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예. 미국, 유럽 뭐 이런 데들 보면 100kg가 아니고 거의 1톤으로 돼 있고요. 뭐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톤으로도 돼 있고 기준 자체를 국제 지금 수준에 맞춰가지고 관리를 하자 이런 취지지 예. 화학물질 관리를 뭐 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건 꼭 말씀을 드리고 예. 싶어요. 예. 자 차장님 이
저 화평법과 화관법이라고 불리는 요 화학물질 관한 법률들, 예. 요거 이제 개정하자라는 게 제가 알기로도 제조업 기업들의 오랜 숙언이었던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법들이 보니까 뭐 가습기 살균제 사태 계기로 제정되고 예. 불상가스 누출 사건 계기로 제정되고 이렇게 제정이 된 건데 요거를 예. 완화하면 예. 이거 화학물질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해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예. 비판도 좀 있을 수 그런 있거든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예. 요 작업을 정부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환경부가 예. 시민단체 내지는 전문가들이 간담회 뭐 공청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허락을 받고 하는 거고요. 예. 기본 바탕은 뭐냐면 규제를 할 때 예. 사전적으로 다 막아놓으면 절대 무슨 일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 다 뭐 규제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영업 활동이나 이런 거에 좀 불편함이 많은 건 사실이고 해서 네. 이게 기술 발전 요새 환경 기술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고 예. 사전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예. 기준에 맞춰서 하고 예. 만약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게 뭐 예. 당연한데 사고가 나면 사후적으로 규제를 페널티를 굉장히 세게 가해서 균형을 맞추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제 자체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예. 규제를 하는 패러다임과 프레임을 좀 전환을 해서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환경 보전을 하자 이런 예. 말씀입니다. 예. 자 차장님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다 예. 중요한 내용 같긴 한데 이게 예. 다 입법 사항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예. 예. 이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반대하는 저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예. 이게 정치권의 문제를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나 다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예. 저희가 안을 만들었고 이게 경제적으로 기업들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도 예. 그렇지만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태에 이 성장 활력을 뚫으려면 저희 생각에는 규제 과감한 규제 혁신 그걸로 예. 인한 투자 일자리 창출 이게 돼야지 우리가 나중에 미래 예. 성장으로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옥죄는 규제들을 완화를 하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예. 안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예. 옛날에 7, 80년대 산업화 시대처럼 규제를 그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막 오염수도 그랬죠. 나오고 뭐 공기도 예. 오염되고 그 틀로 계속 2025년 23년에 가져갈 수는 없다. 예. 효율적으로 환경적으로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환경 보존을 한다는 전제 하에 네.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 저희가 뭐 정략적으로 이게 아니고 예. 우리나라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국민들이 소득이 높아지고 하려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는 진심을 갖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네. 드리면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합의를 좀 이루어내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